블박차가 차로 변경하다가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 날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블박차 차로 변경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아이쿠! 자, 다시 보시면요. 요차죠? 요차, 요차. 네. 조차인데, 내가 차로 변경하면서 조차랑, 아이고, 우리 조차 도망가네요. 예. 어쿠! 들이받았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문 열고, 뭐야, 이거? 내리는데 차가, 앞으로 가네, 앞으로 가네. 이런. 아이고, 네. 이제 차 뒤로 오네. 이런. 아이, 참나. 이 사고, 어떻습니까? 네, 처음 사고는 블박차가 차로 변경하면서 옆에 있는 차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저 차가 멈췄는데 블박차가 가서 들이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내리더니 내리는데, 아이고, 이게 D 들어가 있는 거 모르고 내리다가, 아이고, 이거, 얼른 N으로 바꿔, 안으로 바꿔, P로 바꾸든지, 그런데 내리면서 이게 D로 들어가 있어, D로 들어가 있어, 뒤로, 아니, D가 아니라, 자, R로. 뒤로 들어갔다는 얘기 있어요. 네, 뒤로. 네, R로. 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1차 접촉사고 후, 예, 70대 30이래요. 근데 앞차 운전자가, 뒷기어, 네, 후진기어를 넣고 내려서, 거기 깔려, 그냥, 이제, 빨려 들어갔어요. 저는 상대 측 100대 빵으로, 2차 사고는 100대 빵으로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아이, 너 때문에 사고 났잖아. 그래서 일어난 사고잖아. 너도 잘못 있어. 그럼 죄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1차 사고. 처음에 블박차가 들이받은 거. 블박차 들어왔는데 그 차가 피했어요. 피하고서 놀랬잖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서 있는데 그냥 블박차가서 들이받았어요. 이걸 지금 질문자 70대 30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70대 30이 맞습니까? 100대 빵입니까? 첫 번째 사고, 1차 사고, 투표 시작. 1차 사고는 7대 3인가, 70대 3인가요? 100대 빵인가요? 1차 사고 70대 3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70대 30이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차 사고는 멀쩡히 바로 옆에 오는데 못 보고 대각선을 가다가 사고 날 뻔해서 그 차가 놀랬잖아요. 멈췄는데. 그걸 갖다 또 가서 들이받았어요? 오히려 1차 사고가 100대 빵될 가능성도 있어요. 1차 사고. 네. 아니,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본 거예요. 저거 1차 사고 70대 30 맞나?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물론 상대차의 영상도 좀 봐야 되겠지만, 아니,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 나진 않았잖아. 가집에 섰어. 그게 잘못일까요? 블박차가 깜짝 놀라서 멈췄었는데 그냥 가다가 서 있는 차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사고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86%, 그 다음에 70대 30이라는 의견이 14%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고는 어떻습니까? 2차 사고. 블박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서 블박차도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차의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앞차가 내릴 때좀 천천히 내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내렸을까요? 그러면서 당황해서 너무 세게 들이받아갖고 내가 뭘 놓칠 정도였다. 발이 미끄러질 정도였다. 너무 세면은 페달이 발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 밟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차를 그냥 내리면 되는데, 그래서 2차 사고는 상대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2%,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8%입니다. 아, 2차 사고는 놀래서 그랬긴 했지만, 그리고 좀 황당해서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가 아닌데요. 물론 우리 다수 의견이, 그리고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차 사고는 상대차 100%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 개진합니다.